마켓 무버입니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중 하나인 건설주가 눈에 띄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주의 최근 주가 상승률 보시면 코스피 지수 월 저점부터 지난 23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HDC 현대산업개발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GS건설도 20%대 가까이, 삼성물산도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물론 차이는 있었지만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난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건설주의 상승이 단순히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부의 88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었죠. 여기에 더해서 2022년 이후 건설주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었던 부정적인 요인도 대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71%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와 주택의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 16%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바 있습니다.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22주 연속 상승세, 수도권도 14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이어가고는 있지만 하락폭 둔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투자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분양과 착공 역시 증가세인데요. 상반기에 분양이 56% 늘어났고 착공 건수도 지난해 대비해서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가운데 종목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개별 종목별 이슈도 있고 이익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률 가장 크게 개선되고 있는 두 종목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꼽히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상반기 도급 증액이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준공 현장에서의 정산이익이 발생하면서 이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전사고 이후로 보수적인 원가 산정의 환입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작년 분양 실적을 봐도 건설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DC 현산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보다는 수익이 잘 나는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만한데요. 건설 업황 회복과 함께 높아지고 있는 기업 가치에다가 적극적인 용지 투자를 통한 차별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에 또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한증권은 최근에 HDC 현대산업계 개발을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제시하면서 목표가 28,000원에서 33,000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건설주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GC인포 박수범 대표,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종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티웨이 항공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LCC 기업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주말에 있었던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워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것이 이제 B컷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제 25BP가 될 것이냐. 네, 그 관점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원화가 좀 강세로 좀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제 채권, 미국 채권 가격도 계속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비용들을 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을 다 주고 사오지는 않아요. 거의 리스 개념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미 달러의 부채를 안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이제 적게 발생한다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또 항공기 같은 경우는 또 자주 이렇게 또 관리비가 좀 많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또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최초의 이제 LCC 기업이에요. 물론 꽃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매출이죠. 실적은 전반적으로 이제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명이 티웨이 항공으로 좀 바뀌면서 그때부터 한 2013년, 2014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LCC라는 게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거 잘 되네 해서 이제 대박을 터뜨렸던 부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또 대박을 터뜨렸죠. 그게 이제 불과 1996년도, 1999년도쯤이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티웨이 항공 지금 현재 33대 정도의 항공기를 갖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유럽 뭐 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쪽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출 증가세를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여행에 대한 니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여기에다가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이제 고객들의 앞으로의 커스터머들의 해외여행 방문을 많이 하게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다른 종목들을 많이 있습니다. 뭐 진에어도 있고 지금 한진칼도 있고 오늘 보니까 뭐 제주항공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여러 LCC 기업들도 있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도 좋은데 TA항공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관심 가지고 대응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TA항공을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또 유럽에 또 노선을 신규로 취항해서 이에 대한 뭐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박정식 대표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화전자를 선정해 주셨네요. 네, 일단 뭐 자화전자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애플이 이제 신제품 발표를 네. 다음 달 10일 날 하죠. 그래서 아이폰 16 관련주들이 한번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갖고 나왔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기기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디스플레이, 냉장고, 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이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손떨림 보정장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애플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인데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식 손떨림 방지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LG 이노텍과 자화전자 두 곳에서 초도 물량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초도 물량은 4분기 정도까지 생산이 될 예정이고 거의 이제 총 생산 물량의 한 70% 정도가 초도 물량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올해부터 갑자기 이제 실적이 좀 급성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년 4분기 정도부터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올해도 그 1분기, 2분기 그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총계가 한 4,01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475억 원으로 그렇게 크게 시장에 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 아이폰 관련 이슈로 한번 시장에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19,9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3,000원 이상에서 단기 매도로 접근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화전자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이폰 신작이 출시가 되면은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주셨고 오늘은 시장에서는 주목은 다소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에 성공할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박수범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방금 전에 신민영 앵커가 주택 네.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주택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두 가지 종목 언급했는데 GS 건설이랑 HDC 현대 산업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선택한 이유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네. 최근에 나왔던 8월 8일날 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수도권과 근접해 있는 그린벨트도 좀 풀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8만 호 정도를 지금 수도권에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공공택지를 잘 이용해서 2만 호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집을 새롭게 지어서 보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3기 신도시에서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주택 사업에 좀 집중돼 있는 건설사들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HDC 산업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거의 매출의 80%가 이제 주택 사업입니다.
여기에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자이라는 브랜드가 좀 브랜드 파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GS건설도 지금 이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좀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지금 HDC가 좀 더 탑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도 흐름도 좋고요. 뭐 그게 또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에서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HDC 현대 산업개발, 네, 다른 건설사들도 네. 있지만 네, 네. 이쪽을 좀 바라보면서 대응해보자. 뭐 오늘 뭐 윗골을 좀 달긴 했는데요.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보여줄 수 있고, 지지선을 타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움직임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오늘 들어가셨다가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해 나가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과 관련된 종목 가운데 가장 탑픽이다라고 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